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ATmega 128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에 대한 모듈 설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케매틱 디자인을 하고요. 두 번째로 풋프린트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도면 마무리 작업 네트리스트를 생성을 하고, 네 번째는 PCB 에디터를 활용한 2층 기판을 설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후처리 과정을 통해서 드릴 레전드 작성, 그리고 아트웍 파일을 생성, 그리고 NC 드릴 파일을 생성함으로써 PCB 설계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스케매틱 디자인부터 한 단계씩 함께 해 보도록 할까요? 새 프로젝트 작성부터 한번 해 보도록 할까요? 메뉴 파일에 New Project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New Project 팝업 창이 이와 같이 뜨는데요. 여러분들이 저장할 경로 그리고 프로젝트 이름을 작성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프로젝트 네임은 ATmega 128 모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프로젝트 네임을 입력을 하셨다면 Create a new project using에서 우리는 스케매틱 패러드를 작성하기 위해서 스케매틱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저장할 경로를 여러분들께서 지정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브라우저 버튼을 눌러서 프로젝트를 저장할 경로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지요. 브라우저 버튼을 눌러서 C 드라이브에 ATmega 128 모듈이라는 폴더를 제가 생성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원하는 경로에 이와 같이 디렉터리를 생성을 해 놓고 로케이션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OK 버튼을 눌러서 여러분들이 새 프로젝트 생성을 위한 프로젝트 네임과 경로까지 지정을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설정입니다. 회로도를 작성하기 전에 옵션즈 메뉴에서 기본적인 환경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옵션즈의 프리퍼런스 들어오도록 하고요. 자, 여러 탭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그리드 디스플레이 탭을 클릭을 해 보도록 할까요? 스케매틱 페이지 그리드 부분에서 그리드 스타일을 설정을 합니다. 다트 또는 라인 중 선택을 하면 되는데요. 자, 그리드 스타일은 보신 것과 같이 다트, 점 혹은 라인즈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라인즈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셀러니어스 탭을 클릭을 해 보도록 할까요? 미셀러니어스 탭을 클릭을 해서 정션 닷 사이즈를 크기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션 닷 사이즈가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지요. 자, small 그리고 medium, large, very large로 되어 있는데 small로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고요. 다음은 확인을 눌러서 빠져나오도록 하고요. 오토 백업 설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할까요? 옵션즈에 오토 백업이 있습니다. 오토 백업,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거나 작업을 하실 때 주기적으로 저장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애써 여러분들이 작업한 내용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습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시로 저장 버튼을 눌러서 백업을 하는 습관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월캐드 캡처에서 주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백업을 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백업 타임 10분 단위로 백업을 하겠다라고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설정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몇 개의 백업 파일을 유지를 하겠느냐에 3개가 최근 순으로 백업 파일이 유지가 되도록 이와 같이 설정을 하시면 되겠죠. 또한 Directory for Backups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디렉터리를 설정을 해서 백업 파일을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브라우즈 버튼을 눌러서 ATmega 128 모듈 디렉터리를 그대로 디자인 파일이 저장된 곳에 백업 파일 또한 저장되도록 디렉터리를 설정을 했습니다. OK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스케매틱 페이지를 설정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옵션즈의 메뉴 옵션즈의 스케매틱 페이지 프로퍼티스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유닛은 인치와 밀리미터로 되어 있는데요. 유닛은 설계 도면의 단위를 설정을 합니다. 저는 밀리미터 단위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작업 도면 사이즈인데요. 저는 A4 작업용지 사이즈로 선택을 했습니다. 확인을 눌러 주시면 되겠죠. 디폴트로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로도 작성을 위한 라이브러리 추가하기입니다. 메뉴 플레이스의 파트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죠. 단축키는 P입니다. 여러분, 파트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Add Library 아이콘을 클릭을 해 주시면 됩니다. Add Library를 클릭을 해 볼까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할 라이브러리들을 추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앰플리파이어부터 선택을 하시고요. 스크롤링을 끝까지 아래로 해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트랜지스터 라이브러리까지 모두 선택한 후에 열기 버튼을 눌러 주시면 라이브러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ATmega128 모듈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ATmega128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파트를 새롭게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ATmega128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에 대한 새로운 파트를 생성하기에 앞서 데이터 시트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티멜사에서 개발한 8빗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가능한 플래시 메모리가 128KB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IO와 패키지 타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Tmega128이라고 하는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53개의 IO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64개의 핀 리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패키지 타입은 TQFP 패키지 타입을 제공합니다. Thin, Quad, Flat 패키지가 되겠지요. 우리는 64개의 TQFP로 PCB 알트웍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3개의 IO 포트는 폴트 A부터 폴트 G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폴트 A부터 폴트 G까지 53개의 IO 폴트를 가지고 있고, 64개의 리드 단자 중에 53개가 IO 폴트로 사용을 하고 11개는 전원 단자 및 제어 단자로 사용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새로운 파트를 생성하기에 앞서 ATmega128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에 대한 핀 아웃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1번부터 64번까지 이와 같이 64개의 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각의 면에 16개씩 어사인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면에 16개씩 핀이 어사인 되어 있으니 총 64개의 리드 혹은 핀으로 구성이 되어 있음을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3개의 IO 폴트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보도록 할까요? 먼저 폴트 A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폴트 A는 51번부터 어사인이 되어 있는데요. 51번, 50번, 49번 해서 44번까지 폴트 A가 8개가 이와 같이 어사인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폴트 B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폴트 B는 10번부터 어사인이 되어 있죠. 이처럼 10번부터 17번까지 폴트 B의 0번부터 폴트 B의 7번까지 어사인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폴트 C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폴트 C는 35번부터 어사인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42번까지 이와 같이 어사인이 되어 있고요. 8개가. 그리고 폴트 D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폴트 D는 25번부터 32번까지 이와 같이 어사인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폴트 E를 찾아볼까요? 폴트 E는 2번부터 9번까지 어사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8개의 핀이 어사인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폴트 F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폴트 F는 61번부터
54번까지 이와 같이 어사인이 되어 있네요. 이처럼 6개가 있죠, 여러분? 자, 보시면 제가 넘버링을 한번 해볼게요. 폴트 A가 1번, 그렇죠? 폴트 B가 2번, 그리고 폴트 C가 3번이죠? 세 번째, 그리고 폴트 D 네 번째, 그리고 폴트 E 다섯 번째, 그리고 폴트 F가 여섯 번째죠. 자, 이처럼 폴트 A부터 폴트 F까지는 총 6개의 폴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각의 폴트는 8개의 IO 라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총 48개로 구성이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총 53개의 IO 폴트라고 했었는데, 이제 폴트 G를 한번 찾아볼까요? 폴트 G는 0번부터 몇 번까지? 4번까지 해서 5개의 IO 폴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총 48개와 5개를 더하면 53개의 IO 폴트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자, 이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폴트 G를 한번 찾아볼까요? 폴트 G는 폴트지의 0번과 1번은 33번과 34번에 이와 같이 어사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폴트지의 2번은 43번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43번이고요. 그리고 폴트지의 3번과 4번은 18번과 19번에 이와 같이 어사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 11개의 핀들을 한번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PEN이라고 하는 핀이 바로 제어 단자가 1번 핀에 이와 같이 어사인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20번 핀이 리셋 핀이죠. 그리고 21번, 22번 핀은 전원 단자 핀이고요. 그리고 23번, 24번 핀은 XTAL 1, 2에서 클럭 회로를 설계를 해서 우리가 클럭을 발생시켜 주기 위한 클럭 입력 단자가 되겠지요. XTAL 1과 XTAL 2가 있지요, 이처럼. 그리고 이제 52번과 53번 또한 전원 단자로 이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D 컨버터 관련된 전원 단자와 레퍼런스 그라운드 단자가 64번부터 62번까지 이와 같이 어사인이 되어 있네요. 이처럼 ATmega 128은 총 64개의 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53개가 GPIO로 사용이 되는 IO 라인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PCB 알트워크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데이터 시트를 항시 옆에 두고 설계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것 염두에 두시면서 이제 새로운 파트를 생성을 해 보도록 할까요?